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동성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등장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로가 오늘 오후 5시쯤에 발사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금통위 회의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약간의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선물옵션은 동시에 만기를 맞아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미세한 변화는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점차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부에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 우위가 나오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2포인트 오르면서 166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시 구간 들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요. 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58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좀 더 뚜렷한 움직임은 외국인이 그래도 머물러 있다는 점일 텐데요. 현재 코스피는 3.9포인트 오르면서 49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 흐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늘리면서 현재 0.80% 상승 움직임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3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매수 물량을 줄인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현재 34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8원 50전 오르면서 1257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조만간 선물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상승 압력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나루호가 재발사된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들 다시 상승 움직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9%에서 5%까지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나루호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US케어 관련주들은요, 어제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10년 내에 헬스케어 시장이 4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비케어가 10%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코오롱화이넷과 나노엔텍까지 3.8%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US케어 관련주들보다 좀 더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인데요. 증권업계에서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중국식품 포장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화체육용품 역시 13%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저평가됐었던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기기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세를 걷고 있고 상승폭도 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장 후반부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쿼드러플 위칭대를 맞아서 코스피가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수급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세에 좀 압박을 받는 양상이었지만 베이시스가 콘텐코로 돌아서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동결 소식 그리고 중국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대외적인 변수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장 초반 약세를 회복하고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외국인 선물까지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강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업종 특징, 탑픽 업종으로는 기계 업종이 떠오르고 있는데 뭐 낙폭 과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기계 업종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낙폭 과대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기계 업종을 본다면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200일선을 넘어서서 120일선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업종은 여전히 200일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계 업종 중에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중국 모멘텀에 좀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요. 중국 모멘텀과 더불어 원자력, 터키 원전 수주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실적 키마축이 업종별 순환매와 키마축이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그런 데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코스피가 박스권 상당, 그러니까 17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수익률 겸 메우기 차원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몇 대형 업종들 같은 기계 업종 내에서 몇몇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시장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원전 수주 이슈라든지 아니면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단기 반등 그리고 추가 반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까지 저희가 눈을 떼지 말고 시장을 잘 지켜봐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 탄력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만기일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만기일 이후 쿼드러플 리칭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좀 글로벌 움직임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프로그램 매수의 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글로벌 증시 반등세가 좀 본격화돼야지 코스피 상승 흐름도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코스피와 여타 글로벌 증시 간의 수익률 갭 메우기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글로벌 증시 탄력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6월 중순이 다가옴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요 종목들이 주가는 좀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한번 노려봐라. 일단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 후반부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장을 한번 참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 이후를 노려봐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121선을 돌파 안착하는지 그리고 내일까지도 안정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당장 시장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은 뭐 내일 뭐 한 템포 쉬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런 때를 노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늘 장 막판에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저가 매수하는 전략은 필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 추격 매수하기는 박스권 등락이라는 점이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참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금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금통위 회의가 열렸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해외에서는 잇따라서 금리 상승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점차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또 브릭스 국가 쪽에서 또 금리 문제가 계속 오늘 거론이 됐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도 오늘이 지나면 일단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쪽이 어젯밤에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내용이 FRB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고 또 2주 뒤에 6월 24일에 예정된 FOMC 금리 결정까지는 일단 내용이 좀 수그러들겠죠. 그때와 좀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 경제가 이제 더블 딥 가능성은 없지만 고용과 주택 등의 이제 민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아직 늦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큰 시각차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로존의 부실이 이제 미국 기업으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표현된 것은 시장이 우려하는 바를 다시 자극했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금리 관련한 내용은 하반기 인플레이션 억제의 필요성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FRB의 금리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독일 쪽에서 출구 전략 시사 코멘트는 이 시점에서 왜 저랬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나오게 만드는 것인데 독일의 행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침엔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하고 또 브라질이 위기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 소식이 또 전해졌죠. 한우는 이제 반대로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출구 전략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코멘트들이 여럿 나왔죠.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세질 것이고 통화 정책 실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최근 금리 인상한 국가는 자원부국일 뿐이다. 이러는 또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죠. 향후 금리 인상이 실시되더라도 이제 충격이 없게끔 끌어가는 상황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미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발언 수위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중국 쪽에서 또 오늘 지표 나오는 게 있었죠. 경제 지표 나왔는데 상해 시장만 약간 좀 변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중국 수출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호조세 지속됐었고 또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높은 상태라는 점, 결국 긴축 우려감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국 경제 지표는 내일 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오전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반응이 집중됐었는데 하반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쯤에는 금리에 대해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증시 상승세를 걷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베이시스도 콘텐고 상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000억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베이시스가 이 정도까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매수밖에 안 들어온다면은 기존의 매도 차익장과 상당 부분이 이미 롤오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전장 분위기는 만기 영향이 그냥 중립적인 영향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한 10시를 넘어서면서 베이시스가 많이 좋아지면서 일부 매도 차익 거래가 청산이 되고는 있는데 스프레드 역시 호전되면서 남아있는 매도 차익 잔고가 롤오버하는 것보다는 청산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월물 선물 거래량을 보거나 베이시스 호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수가 아직도 1100억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 결국 매도 차익 거래 상당 부분이 이미 이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만기일에 긍정적인 효과가 10시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는 10시 반부터 한 50억 매도를 했다가 그것이 저점을 형성하고
BC수 호전에 따라서 한시경에는 300억 매수로 반전이 되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그 이후로 한 700억 정도가 더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반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될 때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로 시장을 탄력을 더 키울 수는 없다. 이 한계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잔고 중에서 롤오버된 물량은 이제 대기 매수세로 향후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오늘 만기일 이후에 특별히 부담될 요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은 이후에 얼마만큼 더 청산이 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베이시스나 스프레드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만기 종가까지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청산되는 것이 이제 철물의 베이시스 역시 6월물하고 비슷한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만기일 이후에 그 물량들이 빠르고 또 강하게 청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오늘 정도 베이시스 호전이 유지되면 향후 장세는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청산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1시 이후처럼 한 7,800억이 더 들어와 봐야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벤트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로그램 매수세나 우리 내부 시장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좋은 실적도 있었고 좀 안 좋은 내용도 있었는데 좋은 내용이 나와도 중립적인 반응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결국 5월 이후에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지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향후에 이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을 판단할 때 시장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 된 시장 분위기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공론화되었다는 점 이것도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호재로 볼 수는 없겠죠. 시장을 가볍게 할 요인들을 지금 찾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한다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프로그램 매수가 한 1,100억 들어오면서 만기일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미국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 보이고요. 선물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기면서 향후에도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존재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벤트가 이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크게 좋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박스권 대응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박스권 대응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새로운 업종이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기계업종이 좀 돋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기계업종이 지금 상승하면서 또 그동안에 잠잠했었던 철강금속업종도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기계업종이 상승하는 이유를 본다면 원자력 쪽 테마가 또 강하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것도 순환매의 어느 한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 한 2, 3일 강했었던 건설업 쪽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융주 쪽도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소외되었었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끝자락에 이제 기계와 철강, 오늘은 철강 금속 업종까지 또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을 한 1670포인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1670포인트가 돌파되려면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한번 돌아서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향후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순환매 이후에 기존 주도주가 한번 더 들어서느냐 더 상승을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시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1670포인트대에서 현금화 일부를 하고서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럴 확률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오늘 모처럼 또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는데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더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최열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수급 간략히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뭐 만기 날입니다. 예, 쿼드러플 만기 우려 속에서 지수 보합선에서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1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적극적인 매도가 없는 상황에 어느 정도 공백 기간 안에 이제 상승 모습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7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94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5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990억 정도의 그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30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4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 역시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대형 IT 뭐 그쪽으로도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부분이고 매수 쪽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몇 개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모비스 등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5월 3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일까지 매도를 해왔던 하이닉스를 처음으로 100억 이상의 그 순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단기적으로 심했던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 흐름이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를 하여튼 300억 이상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종목으로는 이제 뭐 40억대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이제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 주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금융주들과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의 몇 종목 이런 쪽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LG전자와 KB금융 그리고 이 삼성전기, LG텔레콤 기아차 쪽을 이제 순매도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안 좋은 종목은 일단 뭐 버리는 쪽이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이익 실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 뭐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 순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도 지금 120억 이상의 순매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만 가지고도 6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들 순매도의 그 흐름, 이 종목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기관들 쪽의 움직임인데요. 기관들 쪽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뭐 중구난방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 LG텔레콤, KT, 효성, 뭐 이렇게 별다른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관들 쪽도 이제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매수를 하는 분위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종목입니다.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종목이 외국인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규모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우리금융, LG디스플레이, 기아차 쪽을 순매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하이닉스와 LG전자 쪽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씩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그 뭐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 그런 부분을 최근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시 순매수입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 뭐 오늘 뭐 겹치는 쪽은 거의 없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T와 SK에너지 그리고 삼성 SDI, 삼성중공업 그리고 GS 쪽을 공통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규모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좀 들어오는 동시 순매수 규모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저희가 꼽아봤는데 하지만 그 매수의 힘은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 모멘텀까지 갖춘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멘텀까지 갖춰져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전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트폴리오상의 이제 그 뭐 이런 분위기 이러한 뭐 것을 봤을 때 한국전력이라든가 이제 KT, 현대백화점, GS건설,
삼성물산,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하나도 뭐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들고 가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현대백화점 좀 쉬어가는 모습, 뭐 계속 뭐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모멘텀이 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KT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KT가 오늘도 뭐 장중에 좀 상당히 좀 상승폭이 좀 컸다가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상승 흐름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설업종들 계속해서 2차 상승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 조정의 개념 뭐 거의 다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포트폴리오 상에는 건설업종이 몇몇 종목 들어가 있네요.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국전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관 쪽에서의 수급, 뭐 3일 연속 순매수하는데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 최근 주가 부진 이런 부분은 다분히 그 선거와 이제 연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로 인한 그 영업실적 악화 그리고 원자력 발전 사업으로 인한 투자 자금 뭐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대부분 차입으로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재무구조 악화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인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재가 해소가 되는 시점이 상승 반전의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서는 이제 최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이 추진 될 가능성이 있겠다 예,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모멘텀화 된다 이러면 실적 개선과 함께 상승으로의 터닝이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터키 원자력 발전 수주 결과 또한 이제 조기 결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대체적으로 리스크를 제거시키면서 상승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그 바닥권에서 이제 쓰리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은 뭐 쌍바닥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60일선까지의 조정, 60일선에서의 저항대 이런 부분에 이제 직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3,500원 현재는 이제 34,000원입니다만은 33,500원까지 분할 매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가는 32,500원 정도까지 보시면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00원 정도면은 20일선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손절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이 관심 종목들 모두 AS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중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입니다. 저희에게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들입니까? 예,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요, 불타는 얼음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그 자원 개발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주목해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태경화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3월에 1차 급등 후에 그 눌림목 조정을 완성하고요.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해서 정부에서 6월 중순경에 다시 2차 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부분이 그 시장에서는 한 150조 원 이상이 시장이 형성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태경화학은 탄산가스 국내 1위 업체로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고 나면은 그 부분을
탄산가스로 채운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그 KT 서브마린인데요. KT 서브마린은 해저 케이블 관련 회사로서 해저에서의 작업을 할 때 로봇이라든가 또 다목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지난 3월에 1차 급등 후에 현재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서 저점을 잡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추세를 상향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실적이 좋고요. 거래량이 오늘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그 휴먼텍 코리아인데요. 휴먼텍 코리아는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그 저장 용기 관련해서 강점을 가진 거로 그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 LCD 클린룸에 또는 산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서 관련 업황이 좋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사업의 추진도 하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의 원재료가 되는 메탈실리콘의 국책과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차트를 본다면 역시 바닥권을 잘 형성하고 있고 똑같은 점은 그 3월, 4월에 대량 거래를 실었다는 점이죠.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저점 라인을 확인하고 강한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은 200일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200일선을 넘어간다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오늘도 한번 선별을 해주셨는데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태경화학을 살펴보자고요. 예, 태경화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온 그런 회사로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그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PER 같은 경우는 현재 5.71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그 우주항공 관련주가 최근에 그 관심에 집중을 시켰다면 나로 발사에 성공하고 나면 새로운 대체 테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6월 중에 탐사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런 그 매기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주가 수준이 바닥권에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뭐 4,500원 이런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그 4,840원인데요. 현재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다소 눌러준다면 4,800원 전후가 저점 매수 찬스로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6,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인 6,500원을 목표로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음봉이 떨어지면서 한 4,700원 정도까지는 눌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때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좀 지나면 좋은 결과로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종목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태경화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살펴봤었던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내일 ASR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비중까지도 정확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 누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 네. 후반부 갈수록 조금의 변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거래소 쪽 상승폭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시황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외국인들 역시나 매도 차익 잔고가 뭐 최대치에 달하는 만큼 역시나 좀 물량 청산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수 쪽으로 좀 비차익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막판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일부 롤오버 물량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역시나 지금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개인으로 지금 잡혀 있는 그 지금 현선물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개인으로 잡혀 있는 그 투자 주체의 사실 뭐 돈을 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자문사 돈일 경우가 많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개인으로 좀 보기보다는 한 기관의 한 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그 선물 쪽에서 좀 매수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뭐 막판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만큼 한번 좀 관망해 보시는 그 여유 있는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거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상담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부산은행인데 부산은행을 매수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부산은행 뭐 일단은 현재 가격대가 오늘 현재는 좀 11,15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11,150원 수준에서 한 10,000원대 초반까지 뭐 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5월 27일 날 저점이 이제 10,000원입니다. 지금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부산은행 일봉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고 계시는데 5월 27일 5월 말 월 말에 이제 10,000원의 저점을 찍고 다시 좀 주가가 반등해 주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좀 저항권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0,000원까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따라서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손절가는 전저점 10,000원 이탈하는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좀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대략 좀 중기 이평선이 좀 몰려 있는 12,000원대, 11,000원대 후반 정도가 될 것 같고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은행 업종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좀 발표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부분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전 저점인 10,000원 선을 보시고 목표가는 1차로 한 12,000원 정도를 보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부산은행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일단은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남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더 네. 해주실 수도 있겠죠. 예. 이번에 종목이 하나 올라왔네요. 테마주죠. 오늘 우주항공주들 급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런 현상 나오고 있는데 나로호가 성공을 한다면 잘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한양 디지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이 7,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오후 5시 1분에 발사를 시도한다고 하는데 성공이 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오겠죠. 네, 일단 뭐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급반등해주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역시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바로 좀 출회가 되면서 사실 이제 7,000원대 고점에 좀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단발성 그런 테마라고 보기에는 지금 나로 성공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좀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 왜냐면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좀 패턴이 좀 무너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예,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말 이후에 나로가 이제 사실은 어제 이제 발사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로 발사가 연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7,000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 세력들이 좀 빠져나갔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뭐 나로 성공하게 되면은 사실 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난 만큼 해당 종목들, 그 테마를 이루었던 그런 종목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패턴이 다 무너진 상태고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본다면 모든 이평선들이 다 지금 이탈돼서 캔들이 아래쪽에 상승되는 그런 모습. 따라서 오늘 발사 성공 여부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끝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뭐 7,000원대면은 역시나 고점에서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지금 20%입니다. 20%로 올려주셨는데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성공 여부 확인을 하시고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고 일단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요. 네. 성공을 한다면 당연히 뭐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금 비중을 한 10% 늘려서 30% 정도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은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성공한다 그러면은 뭐 점상을 갈지 점상하가를 갈지 아니면 주가가 좀 횡보하다 다시 올라갈지 그 부분은 지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은 주가가 좀 상승했던 폭을 전부 다 만회하고 오히려 지금 밑으로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매수가 근처까지는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좀 비중 한번 늘리고 지금 장이 끝나기 전에는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일단 실패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당히 네.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신규 매수자도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좀 일단은 필요하겠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신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2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호텔 신라 현재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 했더니 21,250원 오늘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해주시죠. 예, 매수 가격이 25,500원에 비중이 40%로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25,500원까지 주가가 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월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주가는 뭐 24,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고 한 25,500원이면 상당히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2008년도 내지는 뭐 2007년도 그때는 뭐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 2008년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중도 40%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호텔 신라에 좀 악재였던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인상 이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고요. 오히려 면세점이 입국객 그리고 출국객들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흑자를 계속해서 좀 내고 있다 그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즌 따라서 좀 피크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 또 환율이 최근에는 좀 급등을 하면서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여행업종 내지는 항공업종 이런 그런 호텔 신라 마찬가지 이런 업종들의 좀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뭐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사실 뭐 1,200원대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을 여행객들이 느낄 정도의 수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행사들의 여행 문의라던가 여행을 가려는 그런 예약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호텔 신라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25,500원의 비중이 40%세요. 40%면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이고 비중을 더 늘린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빠졌다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 단지 1차적인 반등이 끝나고 2차 파동을 좀 기다리는 횡보 공간에 좀 접어드는 만큼 일단 좀 관망을 더 하시고요. 지난 전 고점 24,250원이 전 고점이었는데 그 부근 이상은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도 좀 내재돼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비중은 따로 늘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중은 늘리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그 비중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텔 신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효성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81,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신데 그나마 오늘 1.7%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효성은 어떻습니까? 네, 효성 뭐 주가가 9만 원대에서 아주 급락했던 그런 종목. 따라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돼 있는 그런 종목을 꼽으라면은 역시나 뭐 효성 안 꼽을 수가 없겠죠. 일단 퍼가 한 5.9, 6배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능기업 유상증자에 관련된 그런 악재들이 좀 나와주면서 또 이런 부분이 주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은 기존에 이미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대부분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의 일봉을 보고 있는데 올 초에 이제 9만 원대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따라서 5월 27일 날 저점 6만 1,000원까지 좀 하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중기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에 맞닿아 있는 만큼 한 7만 5천 원대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저항이 좀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뚫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기계 업종 쪽에서 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상승 탄력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1,750원의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지는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도 늘어나고 외국인들 매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붙어준다면은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좀 차트만 봐서는 좀 예상을 가감히 해보자면은 한 전 고점 부근인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이루었던 한 8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시고 일단은 지금 61선 저항을 뚫는지 여부를 좀 먼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은 61선을 뚫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효성 살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분께서는 주식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도 꽤 있으시고 다음을 매수하셨습니다. 68,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도 50%나 되시는데 지금 현 주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분 수익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68,000원이면 뭐 매수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으로 여겨졌던 78,000원에서 약 한 65,000원 부근을 지금 최근에 좀 뚫어주면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 어디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9만 원대까지 갔었던 주가가 2007년도 말이죠. 9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9만 원대를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연고점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제 월드컵 수혜도 또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주가는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목표가는 저는 한 10만 원 정도는 예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에 이제 뭐 NC소프트라던가 다음 SK컴즈 그리고 이제 뭐 NHN이 약간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월드컵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뭐 수익이 나고 있고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는 한번 비중을 한 20% 좀 줄여서 한번 가보자. 가벼운 좀 다이어트를 해서 가보자. 10만 원이라는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판단한 부분이고 투자자분께서는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그런 욕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비중을 다소 줄인 다음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 정밀기계를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입니다. 비중이 그라지 많지는 않지만 이분은 손실이 좀 있으십니다. 지금 한국 정밀기계가 2만 5,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만 원 가까이 네.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일단 올려주신 비중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전략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국 정밀기계 그럼 10%인데 비중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하기 앞서서 일단 회사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따라서 재무제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정밀기계 재무제표 보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EPS 주당 순이익이 4,445원 그리고 중요한 이제 매출액이 1,740억에서 한 2,100억 정도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ROE가 23에서 그러니까 ROE는 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기 순이익이 211억에서 374억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쪽에 좀 중국 쪽 아시아 증시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4월 달에 뭐 일본에서 공작 기계류 쪽에 이제 발주가 많았다. 따라서 이제 기계 업종 쪽에 좀 매수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중국 역시 좀 살아난다 그러면 한국 정밀 기계 우리나라 뭐 기계 업종에서 코스닥 대장주인 만큼 주가는 좀 살아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손절 의견은 일단 배제를 하겠고요. 자, 좀 차트를 보면서 그럼 다시 한번 가격 흐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5일 날 22,500원 저점 찍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바닥을 한 번에 탈출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런 과정들은 한두 번 더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23,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10%, 20% 더 늘려잡아도 되겠다.
하지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 정도 부근이면은 5에서 10% 정도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막 문자가 하나 또 올라왔네요. 두산 중공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10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10만 5천원이군요. 매수가기 10만 5천원이신데 뭐 비중을 따로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0만 5천원이면은 역시나 최근에 원자력 테마를 탔을 때 고점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올 초에 이제 원자력 테마를 타면서 두산 중공업이 97,500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낙폭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한전이라든가 한전기술 최근에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인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그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좀 배제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두산 그룹 자체적으로 좀 재무 구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혹들도 시장에 좀 나왔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비중은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 네. 10만 5천 원까지 좀 상승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연 고점인 97,000원까지는 올해 한번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거는 지수 상승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 두산 그룹 쪽에서 어떤 IR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먼저 선결돼야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자력 테마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연초에 한번 탔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만 주어지면은 바라만 된다면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 찬스는 한번 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이 만약에 20% 이하라고 그러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비중을 조금 더 얹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춘 상태에서 한 9만 원대까지 좀 바라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오히려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두산 인프라코어네요. 네, 오늘 그 기계업종들의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돼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굴삭기 판매가 중국 쪽에서 이제 굴삭기 판매가 계속해서 좀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전망은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공작기계 부분에서 한 2분기에 4월 달부터 이제 좀 흑자가 좀 전환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2분기에는 좀 확실하게 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또 중국의 이제 중국 쪽에서 사실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차피 미국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건설 업황은 여전히 뭐 건재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굴삭기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서 수익성도 동반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펀더멘탈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 자, 4월 16일 날 22,950원 이후에 고점을 찍고 저가가 한 16,000원까지 지금 16,000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하락했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자주 진정되는 것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18,000원 기록하고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일단 최근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 보실만 하고요. 일단 제가 요 종목을 준비할 때 오전에 좀 요 종목이 참 상당히 괜찮겠다 싶어서 17,7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일단 18,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1차 목표가 역시나 뭐 이 60일 이평선과 맞닿을 수 있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를 좀 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손절가는 저가 부근 16,500원 이게 사실 이제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사실 최근에 이제 완전히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오히려 추세대 하단 부분이 이제 저항권으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역시나 16,500원 저점 부근에서는 뭐 손절하고 빠져나오시겠지만 한 18,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중금증권 최희승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호가로 접어들었습니다. 0.1% 코스피가 오르면서 1649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끝나봐야 완전히 알 수 있을 텐데 시장 상황 잠시 후 2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